특이하게 그저 수시였다가 정시로 쓰신 거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서울대 화생공도 붙었고 연광대, 원광대 의대도 붙었는데 제가 의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제가 빌드업을 해왔던 거였기 때문에 돼지 신장 해부를 직접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한결, 최지웅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의대생의 자소서 면접 꿀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웅님은 무슨 전형으로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셨나요? 저는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정시로 네,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내신이나 수능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제가 21학년도에는 내신 점수가 한 1.37, 그리고 22학년도에는 이제 정시로 왔는데 수능을 조금 많이 틀려가지고 면접을 열심히 봤습니다. 저는 일단 지방에서 과학중점학교가 있는 일반고였는데 내신이 1.04였고 근데 수능은 제가 좀 국어를 좀 절어서. 그럼 혹시 전교 몇 등이셨어요? 저는 3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들어올 때부터 졸업 때까지 계속했어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저는 서울대 의대랑 연세대 의대 그리고 가톨릭대 의대랑 나머지 세 개는 집 근처에 있는 지방 의대 세 개를 썼었는데 최저가 박생대는 떨어졌고 연세대 의대 오게 됐습니다. 제가 21학년도에는 서울대 화생공 그리고 연세대 생명과학과 성균관대 공학 계열 카이스트 원광대 의대 고려대대 경희대 의대 이렇게 썼는데 경희대랑 고려대는 방탈했고요. 나머지는 네, 다 붙었습니다. 22학년도 정시에서는 연세대랑 이화여대, 인하대 이렇게 썼는데 세 개 다 최종 합격을 했어요. 특이하게 그저 수시였다가 정시로 트신 거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정시로 틀 생각을 하셨어요? 서울대 화생공도 붙었고 연광대, 원광대 의대도 붙었는데 제가 의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서울로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5월부터 점수 준비를 좀 학원에서 빡세게 했습니다. 근데 왜 수시로 관심을 안 하시나요? 수시 점수로는 전혀 연세대들 올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었고 제 수시 점수로는 서울대랑 원광대가 최대 아웃풋이었어요. 그래서 정시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과정 안 힘드셨나요? 수시에서 트시는 일단 저한테 원광대 의대가 되게 가분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했는데 내가 안 되면 뭐 그만이다 도전 행공만으로도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좌절하는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웅님은 자소서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서울대 의대 자소서를 쓸 때는 일단 가장 내 생기부를 잘 알아야 된다. 생기부를 일단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1 때 했던 활동들은 좀 내가 어디까지 이 내용들을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선택을 한 거는 유전자 침묵과 관련된 활동이었고 그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제가 빌드업을 해왔던 거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런 치료법을 생각해봤다 이런 식으로 의대 부문을 좀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1학년 때 제가 이종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아 신장 쪽이 굉장히 재밌겠구나 생각을 해서 돼지 신장 해부를 직접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때 생물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동아리 활동으로 신장 해부를 했고 그 다음 쪽에는 이제 기흉이나 이런 폐진환 질환 또 다른 신장 질환에 대해서 하고 3학년 때는 유전자 간섭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아 이런 거를 신장 심근 경색을 없애려면은 복근세포적으로 공격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다 기억이 나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의사신데. 그럼 한결님은 어떻게 자소서 준비하셨나요? 제가 21학년도 때 저는 이제 생명과학과도 쓰고 화생공도 쓰고 의대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5개인가 6개를 썼어요. 하루 있어야 되잖아. 네. 제가 했던 활동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과 분별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점을 조금 더 풍성하게 쓰는 쪽으로. 혹시 그럼 거기서 좀 도움이 됐던 활동은 뭐였어요? 아, 제가 의대 자소서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실제로 쓰는 의료기구들을 만드는 기업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의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진 않았지만 그 의사분이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요소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지를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제 자소서의 변별력을 좀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셨나요? 의대 지원 동기라고 하면은 뭐 어렸을 때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셨다던가 드라마를 봤다던가 실제로도 정말 많고 제가 보기에
보기에는 제 자소서에 뭔가 메리트를 만들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차에 이제 생명과학이나 의대 관련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자소서에는 지원 동기라는 따로 없었고 첫 번째 1번이 이제 의대 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나, 2번이 대외 친구 관계는 어땠나, 3번이 자기는 좋아하는 책이랑 어떤 느낀점이 있는지. 1번 문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채웠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을 했거나 아니면 동아리 기장을 하면서 생겼던 일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풀어냈고, 3번은 지식을 나타낼 수 있는 책이랑 내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는 책으로 하자 했는데, 아무래도 의대 책 하면은 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기적 유진다라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그걸 쓰라고 했지만 제가 진짜 진심으로 좋았던 책을 썼었습니다. 가치관 쪽에서 다 이기적 유전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쓸 텐데 그러면은 그냥 평균이 되는데 평균인 사람은 안 뽑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 그냥 제가 와닿고 제가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으로 골랐습니다. 혹시 그 책이 뭔지 아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AJ 크로닌의 성체라는 책이었습니다. 와우. 많은 친구들이 좀 고민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한 활동이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더 쓸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든 엮으면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회문제 탐구 문제를 할 때 저출산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됐을 때도 어떤 개인의 이득과 공동체의 이득 사이에서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엮어서 좀 자소서를 적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뻔한 활동을 특별한 것처럼 서술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뻔한 활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조사해봤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봤다 이런 건데, 이거를 특별하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내가 뭘 또 했다로 이어지는 게 맞는 거죠. 세 단계가 있으면은 그거를 배우고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 더 활용해보고 이렇게 세 단계를 거의 무조건 꼭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거면은 뭐 실험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서 발표를 해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을 이어나간다면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하는 활동이기도 하고 많이 쓰는 활동이 동아리 기장, 부기장이거든요. 저도 부기장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진부해질 수밖에 없는 스토리였는데 저는 좀 제가 못했던 점을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뭔가 서툴렀던 점을 적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수업 시간에 찾아냈던 경험이 그걸 엮어서 난 이 정도로 성장했고 이 정도의 리더십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또 뭔가 과학적 지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수월하게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쓰면서 느꼈던 게 나 잘한다, 나 진짜 이만큼 잘한다 이것도 있지만 내가 못난다는 사실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발전해서 고쳐나갔다. 이런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분 혹시 자소서 첨삭이나 저는 학원이나 그런 거는 안 다녔고 제가 배웠던 거의 모든 선생님,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일단은 과학적 내용이 많으니까 거의 모든 생물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다 오류가 있는지 일단 여쭤봤고 다른 사회 선생님한테 가서 대외 문항 이런 거 좀 괜찮나 물어보고 그게 완성이 된 다음에는 국어 선생님들 다 찾아가가지고 문법적으로 아니면 좀 문장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것들을 첨삭받아서 학교 내에서 계속 볼볼볼 돌아다녔어요. 저도 학원은 아예 안 다녔고 학원 다니면은 다 뭔가 문체가 비슷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일단 최대한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의대나 뭐 생명과학과 지망하는 친구들은 과학적 지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면접 때 가서 굉장히 꼬리질문 잡히기 좋거든요. 왜냐면 그걸 전공하신 분이 나왔다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여서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한테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럼 사교육 없이 5시간? 가능은 한 것 같아요. 가능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능력 있으신 분이어서 너무 많은 학생들을 봐왔고 그게 받으면 좀 불안함은 없어지는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의 수강생이 왔는데 모두에게 다른 스토리를 줄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겹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내 경쟁자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진짜 그 내려막길인 연세대 길을 쫄랑쫄랑 뛰어다니면서 가가지고 붙었다! 이건 진짜 붙었다! 내가 진짜 다시 쳐도 요거만큼은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부모님한테 뛰어갔던 기억인데요.